지난달 발표된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유치는 충청권 공조의 결과였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충청권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에 도의회가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2022년까지 11개 국제노선을 운행하겠다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 에어버스에 주문한 항공기 인도가 늦어지면서 취항에 필요한 운항증명 신청은 이번 달에서 7, 8월로 연기됐습니다. 항공기 제작이 밀려지면서 좀 한 3, 4개월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항도 내년 봄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취항 이후 공항 활성화의 최대 관건은 꾸준한 이용객 확보. 이 고민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충북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충청권 공조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LCC가 왔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 공항을 쉽게 드나들도록 교통망을 손질하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여행객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충청권 공조틀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늘길을 활용해 충청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 경제권을 만들어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